여기는 부평역에서 도보 6분 정도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속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역세권 원하시는 분들 여기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외국인 분들도 무입으로 동일하게 이제 대출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도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집장만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무입주 가능한 오피스텔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현재 무입주도 가능하면서 취득세랑 이전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혜택이 정말 좋고요. 외국인 분들도 조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차도 지하 2층까지 지하주차장이 있는 현장이고요. 세대당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전기차 충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위치도 부평역에서 도보 6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첫 분양가보다도 가격이 정말 많이 다운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저랑 같이 올라가서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올라가시기 전에 내집장만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해볼게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공간 거실이고요. 거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는 36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라인 등으로 이쁘게 마무리되어 있네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오피스텔 세대고요. 이제 세대마다 구조가 조금씩 다르고 뷰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 네, 꾸며진 집이라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고요. 앞쪽이 살짝 막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대물건으로 단한 세대는 정말 파격 할인 분양 중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외국인 분들도 무입으로 동일하게 이제 대출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도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모습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D자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잘 들어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위쪽으로 보면 히든 콘센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이 거실과 대면형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시면서 뭐 TV 보시거나 가족분들하고 대화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 한번 보실게요. 냉장고 자리 대형 사이즈 냉장고 2대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옵션은 아니고 이제 입주하실 때는 이 상품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주방 모습도 안내해드렸고요. 이제 방 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가 메인 안방입니다. 메인 안방도 10자 이상 충분히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부부욕실 있고요. 부부욕실도 샤워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답답한 감 없고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도 넓게 잘 빠졌습니다. 여기는 거실보다 오히려 방 사이즈가 조금 더잘 빠진 구조인 것 같고요. 이렇게 넉넉하게 빠졌기 때문에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다용도실 있는 방이면서 사이즈도 잘 빠졌습니다.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시면 지금처럼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용도실 보시면 여기 바로 앞쪽으로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세탁기, 건조기 올려서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창 크게 나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철문 보이고요. 철문 열어볼게요. 이렇게 보일러랑 실외기 들어가 있고요. 이 밑에 쪽으로도 수전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여유분으로 물 사용하시기에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평역에서 도보 6분 정도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속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역세권 원하시는 분들 여기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 사이즈 정말 잘 빠졌네요.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부터 대형 수납 공간,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옆쪽으로 전실 모습입니다. 중문
장식이 문으로 들어가 있고요. 왼쪽편으로 보시면 키크니 신발장 3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전면 거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 일괄소 등등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현재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조건 동일한 현장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